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봄에 입기 좋은 옷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보통은 패션아웃을 할 때 상의별로, 하의별로, 그다음에 뭐 액세서리별로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브랜드별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들 위주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모이아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의 홈페이지를 처음 가봤을 때는 굉장히 차분하고 내추럴한 느낌이 강했는데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뉴트럴하고 심플한 디자인의 옷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구매한 제품은 첫 번째로 이 V넥 셔츠입니다. 이 셔츠는 상품명에는 페일 블루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보시면 약간 그레이가 굉장히 많이 섞인 하늘색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V넥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오픈되는 부분이 이렇게 중앙 정도까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단추도 굉장히 작죠. 그래서 뭔가 캐주얼한 느낌보다는 약간 블라우스 같은 느낌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오버핏이라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셔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니은자로 절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이고 예쁘게는 소매를 그냥 이렇게 빼서 입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소매를 롤업해서 입었습니다. 뭐 아이보리 컬러나 데님이나 블랙, 하이들이랑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셔츠랑 같이 구매한 제품이 이렇게 짧은 기장의 바지예요. 약간 생지 같은 아이보리 컬러이고요. 여러 가지 상의들과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린넨이랑 코튼 혼방이라서 여름까지 쭉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좋았었던 점이 이렇게 허리 밴딩 부분이 폭이 되게 얇아요. 그래서 상의 같은 것도 뭔가 여성스러운 블라우스나 셔츠들이랑도 다 잘 어울릴 것 같고요. 투박하지 않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허리 끈으로 사이즈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S랑 M 사이즈 있는데 저는 S 사이즈를 입었어요. 제가 요즘 살이 쪄가지고 M 사이즈 할 걸 약간 후회 중입니다. 이 주머니 절개 부분도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포켓이 두 개가 이렇게 있고요. 올여름에 잘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RSM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의 홈페이지를 보니까 여기도 굉장히 뉴트럴하고 차분한 톤의 옷들이 많았었는데요. 조금 더 포멀한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인 출근 룩으로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첫 번째로는 바로 이 화이트 셔츠입니다. 굉장히 찰랑찰랑하고 블라우스 느낌이 많이 나는 셔츠였어요. 이렇게 보시면 안쪽이 살짝 비치죠? 제 손 보이시나요? 베이지가 섞인 단추라서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더한 제품입니다. 이 셔츠의 가장 좋았던 점은 구김이 정말 적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냥 면 셔츠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입으면 솔직히 구김이 많이 가는데 이 셔츠는 약간 찰랑거리는 소재인 만큼 구김이 정말 적었고요. 그리고 살짝 박시한 핏이라서 또 편하게 입을 수도 있고 굉장히 기본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런 셔츠는 하나 갖고 있으면은 여러 가지로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랑 이 제품도 RSM 제품인데요. 일자 핏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두 개의 턱이 잡혀 있기 때문에 낙낙한 핏으로 입을 수 있는 제품이고 클래식한 느낌이 나는 팬츠입니다. 이 팬츠 같은 경우에도 구김이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스판기가 있어서 입었을 때도 굉장히 편했습니다. 이 제품도 1이랑 2 사이즈로 나왔는데 저는 2 사이즈를 착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지랑 세트로 입을 수 있는 자켓이 바로 이 자켓인데요. 이 자켓은 카라가 없는 노카라 자켓이에요. 그래서 저도 갖고 있는 자켓들이 보통 다 카라가 있는데 이렇게 노카라 자켓은 정말 오랜만에 입어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팬츠랑 같은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트로 입으시면 뭔가 정장 같은 느낌으로 입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카라가 없는 자켓의 장점은 안에 이너를 뭘 입느냐에 따라서 스타일링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건데요. 셔츠를 입으셔도 되고 라운드넥 니트를 입으셔도 되고 아니면 모폴라를 입으셔도 되고 그리고 이 제품은 안에 이렇게 부분 안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옆쪽에만 안감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안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 몸에 감기는 느낌이 굉장히 편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허리 부분에 벨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단추도 있어서 이렇게 벨트를 하시면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토이어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는 홈페이지를 처음 들어가 봤을 때 뭔가 깔끔하고 심플한 매력도 있었고 약간 중성적인 느낌도 나더라고요. 뭔가 시크한 느낌이 나는 브랜드였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에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먼저 이 맨투맨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베이지 컬러의 맨투맨이고요. 저는 맨투맨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 부분이거든요. 시보리 부분. 목 부분이 좀 넓으면은 저는 좀 약간 후질근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 라인이 조금 위로 올라가 있는 짱짱한 느낌이 좋은데 이 제품도 입었을 때 목 부분이 딱 위로 올라와서 좋았던 제품이고요. 이 소매 부분에 이렇게 자수로 포인트도 되어 있었습니다. 뒷부분에 이렇게 절개가 하나 들어가 있어서 심플한 포인트를 준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보통 맨투맨 하면 굉장히 캐주얼한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이 맨투맨 같은 경우에는 뭔가 캐주얼한 스타일링보다는 약간 포멀한 팬츠나 뭐 슬랙스나 아니면 니트 스커트나 약간 그런 아이템들이랑 코디했을 때 빛을 발하는 제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랑 같이 코디한 제품이 바로 이 트라우저인데요. 이 팬츠는 사실 룩북에서도 이 맨투맨이랑 같이 코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뻐 보여서 같이 저도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베이지 컬러 트라우저 있죠. 그거랑 디테일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소재가 다르니까 느낌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아까 그거는 찰랑거리는 약간 정장스러운 바지였다면 얘는 이렇게 바스락거리는 소재라서 조금 더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팬츠입니다. 이렇게 단추와 주머니가 있어서 고급스러움을 더한 제품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제품도 포이어 제품이고요. 블랙 원피스입니다. 이 제품은 처음 이렇게 들어봤을 때 생각보다 약간 묵직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엄청 원단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오버사이즈이고 안에 안감도 들어있어서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제품입니다. 체형 구애 없이 뭔가 이렇게 몸매를 다 가려줄 수 있는 원피스예요. 허리끈도 들어있어서 취향에 따라서는 허리를 이렇게 매셔도 되고 이렇게 목 부분이랑 뒷부분 이렇게 셔링 잡혀있고요. 이렇게 소매 부분에도 셔링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옆쪽에 주머니도 있어서 굉장히 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롱한 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더운 한여름을 제외하고 입을 수 있는 원피스입니다. 지금부터 부지런히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루캐스트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는 제가 대학생 때부터 알던 브랜드인데 지금까지도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니트 베스트입니다. 봄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컬러죠. 크림 컬러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화사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고 이렇게 보시면 소재가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몽글몽글 이렇게 뭉쳐있는 느낌의 독특한 텍스처의 니트 베스트입니다. 이 제품도 이렇게 넉넉한 핏으로 나와서 여기저기 레이어드 하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셔츠랑 같이 레이어드를 해보았는데 셔츠 말고도 뭐 반팔이랑 입어도 좋을 것 같고요. 뭐 밑에 스커트를 입어줬더니 뭔가 소녀소녀한 느낌으로 요즘 같은 봄 날씨에 딱 어울리게 코디할 수 있었어요. 요 니트 베스트랑 같이 코디한 요 스커트입니다. 이렇게 딥한 베이지 컬러의 스커트이고요. 단추 두 개가 포인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쪽에 이렇게 곡선이 길게 절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냥 절개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걸을 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입었을 때는 A라인으로 떨어지고요. 원단이 약간 힘 있는 원단이라서 딱 핏을 잡아줘서 이쁘더라고요. 블라우스 같은 거 안에 입고 넣으셔도 되고 저처럼 위에 뭐 니트 베스트나 얇은 가디건 같은 거랑 같이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여성스러우면서도 러블리하게 코디하고 싶을 때 이런 A라인 스커트 입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트렌치 코트인데요. 봄 하면 또 트렌치 코트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싱글 트렌치 코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약간 무게가 있네요. 안에 다 안감으로 되어 있어요. 컬러도 그렇고 디테일도 그렇고 군더더기 없는 심플한 디자인의 싱글 코트이고요.
이 제품은 이렇게 벨트도 같이 들어있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벨트 없이 심플하게 입는 게 좋더라고요. 요즘같이 아침이랑 저녁에 쌀쌀할 때 입기 딱 좋은 트렌치코트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L561이라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에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블랙 컬러의 자켓입니다. 사실 이 자켓은 작년 가을에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올해 또 리뉴얼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트위드 자켓을 갖고 싶어서 검색을 하던 중에 제가 딱 원하는 클래식한 느낌의 트위드 자켓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블랙 컬러에 금장 버튼이 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전체적으로 프렌치 무드가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들이 많이 있었고 이 제품은 뭔가 중요한 미팅이나 결혼식 같을 때 입으면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점은 소재가 약간 거칠어요. 맨살에 닿았을 때 약간 까슬까슬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반팔이나 얇은 이너랑 입으면 계속 이렇게 간지러워요. 까칠까칠해서. 그 부분 참고해서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스타일 같은 게 제가 딱 찾던 디자인이라서 만족하면서 입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가방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 위에 가죽 디테일 뭔가 어디선가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바로 롱샴인데요. 롱샴과 필트라는 네트백 브랜드랑 콜라보를 한 제품이라고 해요. 각 브랜드의 특징을 굉장히 잘 살린 콜라보레이션인 것 같아요. 시중에서 많이 보던 이 네트백에 이렇게 가죽 디테일이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또 유니크하고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제품은 이렇게 팔에 걸거나 이렇게 토트백 형식으로 들 수도 있고 여기에 이렇게 끈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숄더백 스타일로도 둘 수 있는 제품이에요. 여름철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죠. 이런 네트백의 특징은 안에 뭘 넣느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느낌이 달라진다는 점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우치를 넣거든요. 원하는 컬러의 파우치를 넣어서 나만의 가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가방은 제가 갖고 있는 이 블랙 컬러 말고도 화이트나 핑크, 블루같이 포인트 아이템도 출시가 되었어요. 두 브랜드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나온 제품인 만큼 뭔가 좀 더 소장 가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가방은 이 제품은 폴렌느라는 프랑스 브랜드이고요. 처음 딱 봤을 때 모양이 굉장히 귀여웠거든요. 뭔가 만두 같기도 하고 베개 같기도 하고 복주머니 같기도 하고 약간 튤립 같기도 하고 이렇게 주름 잡혀져 있는 부분들이 유니크하게 보이는 가방이에요. 원단 자체가 두꺼워서 이렇게 스크래치에 강한 소재로 되어 있고요. 이 제품도 이렇게 팔에 넣어서 토트로 드셔도 되고 끈이 달려 있어요. 이 끈은 탈부착이 가능하고요. 숄더백으로 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크로스로 맬 수도 있고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한 가방입니다. 컬러는 토프 컬러예요. 베이지 컬러가 살짝 도는 그레이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컬러의 가방이 없는데 되게 여기저기 매치하기가 쉽더라고요.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코디를 완성시켜주는 것 같아요. 포멀한 룩이나 원피스나 여기저기 매치하기 좋은 가방입니다. 너무 귀엽죠? 자, 이렇게 해서 봄에 입기 좋은 아이템들을 브랜드들별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 취향을 공유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던 시간입니다. 이 아이템들을 활용한 데일리 룩들은 제가 또 일상 브이로그에서 자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에서 또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It's